금요일날 지금 이제 퇴근하는 길이고요.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죠. 해마다 만우절 되면 교사인 저로서 약간의 어떤 기대감은 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애들이 나는 1학년 수업만 들어가고 지금 이제 제가 근무하는 저층 3층 이쪽엔 다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1학년 수업을 3반 수업 들어갔는데 다 나름대로 뭐 이벤트 준비했대요. 처음 들어간 반은 남학생 반이었는데 아 내가 실수했어. 그때 내가 폰을 안 가지고 들어갔어. 뭔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의자를 교실 뒤편으로 다 해놓고 뒤로 보고 있어. 그래서 뭔가를 피했겠지. 근데 내가 이제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애들이 저끼리 이제 웃고 뒤돌아 앉으려는 걸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내가 뒤에 가서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교실 완전히 바뀐 거지. 칠판이 제일 뒤쪽에 있고 내가 앞에서 날 보고 수업하라 그러고 해보니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럴 필요 있겠다. 예전에 제가 교회사에 갈 때 애들이 이제 늘 기대 없는 예배가 되잖아요. 예배라는 게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니까 공간을 바꿨어요. 늘 바라보는 방향이 출입구 들어오면 강대상 보이고 설교자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 자기가 설교단 옆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버린 거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측면을 원래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예배드렸는데 어느 날은 90도 틀어서 옆으로 늘직하게 예배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토요일 날 좀 고생고생 해야 돼요. 이분들 불러가지고 의자 배치 새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루즈하지 않는, 이렇게 지루하지 않는 그런 예배 공간 디자인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학교는 이제 칠판 자체를 못 움직이고 그 PPT 보려고 해도 좀 TV 자체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오늘 아예 뒤로 돌려서 나만 PPT 화면 보고 설명했지. 되게 괜찮은 경험이어서 제가 곧 마치고 와서 바로 쉬는 시간에 우리 쌤들 전부 나한테 메시지 돌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뒤에 수업해보니까 참 색다른 분위기였다. 자꾸 학교에서도 좀 뭔가 고정관념에 탈피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 좋고 또 애들이 막 신나하고 하는 분위기가 나도 기분 좋더라. 막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수업이 있었거든요. 앞에 반은 남학생 반이었고 뒤에 반은 여학생 반이었는데 이게 대박이야.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애들이 다 자빠져 있어.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걸상도 다 눕혀놨고 애들이 알고 보니까 미리 자기들이 사전에 녹화를 다 준비해놓고 내오기 한 3분 전부터 준비했던 거야. 그 전에 미리 바닥을 다 닦았어요. 자기 누워야 되니까 다 닦고. 내가 언제 올지 나는 보통 수업 시간에 좀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 3분 전부터 미리 누워 있었어. 미리 이제 누워 있으니까 애들이 막 어깨가 시려운 거지. 저끼리 막 기다리면서도 웃겨. 막 와 너무 재밌다 그러고 막 저끼리 신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애들이 누워 있어. 그래서 내가 맨 입구에 있던 애 바로 앞에 나도 잠시 누웠어요. 걔가 지도 누워있고 바로 한 1m 앞에 내가 누우니까 얘가 몸둘 바를 몰라는 거지. 너무 무안하고 이게 뭐하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게 뭐하냐 그렇게 애들이 깔깔 웃으면서 막 쌤 사진 찍어줘요 해서 내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1학년 5학년 예! 영상을 찍어서 안 하는 거 자기들끼리 녹화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핫스팟입니까? 뭐라 그러지? 에어드롭 그걸로 받았어요. 얘들아 찍고 있어. 찍고 있어.
메신저를 보내놨더니만 쌤들이 뭐 답장도 하셨고 막 그랬는데 또 어떤 쌤은 또 자기 반에도 자기 수업 가면 이런 있다면서 내한테 막 폰을 보여주고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내가 마지막 시간에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조금 약간의 사고가 있었어. 뭐냐니까 내 방에서 꽤 거리가 있는 반인데 막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복도가 뿌옇고 쌤 몇 분이 서 계셔가지고 뭐 막 하고 있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얘들이 이제 내 수업 들어오면 교실 아니고 뭐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이 복도에 좀 넓은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다 모여 앉아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린 거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데 기다리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좀 별난 애들이 한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못 봤으니까 한 애가 벽 앞에 있는 소화기 쪽에다가 발을 얹었는데 되게 잘못 건드려져가지고 소화기가 밑 안에 있는 분말이 분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저기는 뭐 이벤트고 다 필요 없고 분사가 되는 바람에 애들이 막 다 치운다고 분말 가루가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근데 그게 한 통 다 빠진 게 아니고 중간에 조금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거 한다고 내가 보니까 설렘 이것보다도 열심히 준비했던 이벤트가 폭망했다는 것 때문에 허탈감, 그리고 또 반에 뭐 반장 이런 애들은 또 빗자루 들고 치운다고 그래 있고 또 대다수 애들은 그 무모하게 소화기에 바른 전에 대한 어떤 그 분노와 비난, 질책 이런 걸로 분위기가 이상했었어. 근데 뭐 그러고 또 수업을 했지 하고 나 못 봤는데 나오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니까 거기가 1학년 4반인가 1반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 반 입구에 교목실 팻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알고 보니까 그 3층에 교목실, 그 다음에 자기 반, 그 다음에 또 무슨 화학실인가 뭐 지학실인가 그거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그 더드림실 이 팻말을 막 섞어놓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봤어야 이게 재미가 있는데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얘들도 그걸 미리 준비해 놓고 자기들끼리 복도에 기다렸는데 소화기 터지는 바람에 이게 다 날아간 거지. 그래서 마지막 나오면서 이제 그걸 박국경도 따라오는 걸 보고 내가 발견해가지고. 가는 거. 오케이. 까가라. 하여튼 뭐 재밌었어. 재밌고 한편 생각에 참 행복해 보였어 애들이. 근데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 몇 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반끼리 바꾼다든지 아니면 반에 반을 바꾼다든지 쌍둥이 있는 데는 쌍둥이끼리 바꿔 앉기도 하고. 그럴 때 재밌는 거는 반 멤버를 바꿔 앉았는데 선생님이도 고단수인 거지. 전혀 아시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수업하다가 어?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럼 애들이 이제 빵 터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처음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쌤이 알까 모를까 기대기대 하고 있는데 아무 연구 것처럼 수업이 10분 20분 진행되면 애들이 초조해지는 거지. 어, 큰일 났다. 지금 와서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반 쌤들이 이제 애들 머리 위에 있는 거지. 재밌는 게 그 수업마다 다 하진 않는 것 같아. 애들도 좀 편하게가지고 아, 제 쌤은 너무 진지하신 분이다 해서 괜히 장난쳤다가 혼날 것 같은 쌤한테는 시도를 안 하고 어, 저 쌤은 충분히 장난을 받아줄 것 같다 싶은 쌤한테는 막 마음껏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뭐 수업이 7시간, 9시간 있어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시간을 이렇게 정하고 저기를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시간마다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고민했던 그것들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참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인스타 보고 하니까 전국에 이제 다른 기독교 학교 목사님끼리 자주 이렇게 아니까 인스타에 주로 마팔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옆으로 누워서 수업 듣는 거 다 있어. 내가 지금 안산에 안산동산고등학교하고 부산에 그 이사벨이죠. 예. 옆으로 누워서 있는 거는 세 학교 공통적으로 다 있는데 그 안산동산고등학교에 그 교무 목사님이 올리신 것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니까 그 학교에 여선생님 두 분이 좀 젊으신 분이야. 이분이 아예 교복을 입었더라고. 교복을 입고 그걸로 하루 수업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나도 해봤을 건데 싶은데 교복은 힘들겠고 교복은 누구 애를 빌려드니까 힘들겠고 내년쯤에 내가 안 잊어버리면 애들 그 체육복을 빌려가지고 그거 입고 하루 수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때요? 뭐 애도 재밌고 내가 슬쩍 그걸 이제 저녁에 석식지도 하시는 교감쌤하고 뭐 부장님 몇 분 계시길래 얘기했더니 막 내가 농담 삼아서 내년에 할 거라고 내 말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다들 뭐 그거는 뭐 화낼 것도 아니죠. 오히려 애들 앞에서는 쌤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망가져주고 편하게 대해주면 자기들도 학교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나 애교심이나 이게 늘어날 테니까 내년에 꼭 안 잊어버리면 가겠습니다. 생활복 하나 빌려가지고 내가 그날 그냥 생활복 입고 출근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그래요. 야, 오늘 제자들 덕분에 금요일이기도 하고 4월 1일 마루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부담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하여튼 나는 늘 지조가 내 지론이 그겁니다. 내가 있는 곳은 행복해야 된다. 네, 행복해야 된다. 교사가 행복해야 그 교사 수업 받는 애들도 행복하고 또 교목이 행복해야 같이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교장 교감쌤이나 모든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재미있고 또 학생들도 행복해야 수업 들은 선생님들이 그 애들의 좋은 반응 듣고 더 수업도 열심히 하고 더 가르치고 하나를 더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오늘은 우리 제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하여튼 자 전 집에 다 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언제 이 영상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